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네. 이거 뭔가 기탐이나 팩탐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네. 그런 악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몰라요. 저희가 네. 이걸 기탐에서도 다룰 겁니다. 네. 근데 기탐에서는 이 포맷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기탐에서는 이미 그런 포맷 있잖아요. 그냥 저희가 평소에 이펙터, 멀티 이펙터 그냥 그렇죠. 간단하게 다루듯이 그냥 사운드 쭉쭉쭉 들어보고 그렇게 좀 간단하게 모니터를 하는 위주로 진행을 네.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레코딩에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셋업에서부터 좀 프로그램과의 연동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렉탐의 포맷에 맞게 오늘 같이 살펴볼 기어는 파지티브 그리드에서 나온 바이오스 미니 모델입니다. 바이오스 미니 외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파지티브 그리드 외관 살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바이오스 미니 그렇죠. 네, 300W짜리 파워 앰프 포함된 네, 전면 보시면 네, 파워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있고요, 이 파워가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그렇죠. 하면은 쩔컥하면서 켜집니다. 네. 빨간불 들어오고요. 네. 인풋 있고요. 헤드폰 단자. 이게 이제 프리셋. 눌러주고요. 프리셋. 눌러주면 이제 그 녹색이랑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사운드 네. 특성이 좀 달라지죠. 네. 게인, 3밴드 이퀄라이저, 마스터, 아웃풋 이렇게 네. 있고요. 아웃풋도 눌러주시면 스피커, 라인 아웃, FX 샌드, 네. 헤드폰 단자. 그리고 여기서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옆면에 그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후면 보시면 파워.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샌드 리턴, 미디 인아웃, 네. 그리고 풋 스위치. 미디 인아웃이 요게 이걸로 돼 있네요, 잭이. 네, 그러게요. 네, 되게 특이합니다. 네. 네, 그리고 USB 연결하실 수 있는 거, 블루투스. 그리고 요건 블루투스 연결. 네. 그다음에 요거는 라인 아웃. 네. 라인 아웃에 네, 그라운드 리프트, 그리고 네. 스피커 아웃 요렇게. 옆면에 또 그릴. 네. 그리고 아랫면에 이런 식으로 파지티브 그리드의 스티커들, 그리고 이쪽에 요렇게 파지티브 그리드라고 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네. 네,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자, 파지티브 그리드에서 바이오스 미니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네이버 쇼핑에다 한번 쳐봤거든요. 파지티브 그리드 바이오스 미니 기타 300W. 이게 파워 네. 앰프가 300W짜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요 사이즈에 파워 앰프로서의 역할을 300W까지 해주는 기어가 거의 없죠. 없죠, 없죠. 거의 이 정도의 없죠. 컴팩트한 그런 네. 뭔가 외형의 300W의 파워 앰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100만 원 초반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선까지 네. 가격대가 그렇네요. 잡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파지티브 그리드 바이오스 미니 기타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아예 파지티브 그리드의 사이트를 찾아 들어왔어요. 네. 자, 파지티브 그리드 이 첫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기타 이펙트 먼스 오늘은 이번 달은 기타 이펙터를 파는 달이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구매를 종용하고 네. 있죠. 바이오스 앰프 2 저희가 받은 프로그램이 이제 요건데 바이오스 뭐 헤드도 있고요 페달도 있고 네. 모바일에서 연동되는 앱도 있고요 네. 다양한 상품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앰프 보면은 바이오스 헤드, 렉 그리고 미니 기타, 미니 네. 베이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요거 미니 기타 그렇죠. 요게 바로 뉴가 떠있죠. 네, 뉴가 떠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앰프 세팅에서 바이오스 미니 기타를 요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요거 바이오스 그렇죠. 미니 기타 딱 나와 있죠. 자, 기타 월드 플래티넘 어워드를 받았어요. 엑셀런스 이렇게 딱 떠 있죠. 월계관을 받았네요. 자, 파지티브 그리드 이렇게 앞에 보면은 정말 깔끔하고 뭔가 세련된 그런 네. 좀 모던한 감각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이렇게 볼게요. 네, 이지 투 유즈 사용하기가 편하다. 그렇죠? 프론트 패널에 딱 보면은 그냥 뭐 프리셋 게인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마스터 아웃풋 정말 네. 그냥 있을 것만 딱 있는 앰프 헤드 같은 네.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스몰 사이즈 그리고 휴지 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작은 사이즈에 300W까지 네, 출력이 가능한 여기 파워 앰프가 있다라는 게 아주 충격적이죠. 네. 사실 우리가 뭐 렉형의 악기들은 좀 사이즈가 커도 파워 앰프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들이 그렇죠.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요 바이오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둔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쓰기가 좀 힘들어요. 무조건 소프트웨어랑 같이 연동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바이오스 앰프2라는 요 소프트 를 받으시면은 거기서 정말 많은 톤들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시고 톤 세팅을 PC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자, 그리고 커넥트 투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죠.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은 톤들, 프리셋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찾아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피처 아티스트들 많이 보실 수가 있죠. 또 다른 네. 모델도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지티브 그리드. 근데 저희가 이걸 알아보다가 이 셋업이 너무 좀 정신이 없어갖고 매번 저희가 항상 근간을 갈아엎는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하고 뭔가 계속 이제 드라이버 충돌하고 하도 많이 깔았다 지웠다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네거티브 그리드가 아니냐면서 네. 잠깐 분노를 했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잠깐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최근에 나왔던 파워 앰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타 앰프류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네. 많은 지금 지지도를 얻어가고 있는 일단 가격대가 제품입니다. 뭐 100만 원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자, 뭔가 그리고 이런 좀 기동성이라든가 디자인적인 느낌 그리고 앱과의 연동이 된다는 네. 점 이런 점들이 조금 어떤 멀티팩터가 가야 할 새로운 그런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여기서 뭘 받으셔야 되냐면은 네, 데스크탑용 바이오스 앰프 2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데모 버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익스플로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거 익스플로러에서 하다가 제가 맞아요. 어저께 한 시간 동안 새로 고침하면서 계속해서 했는데 안 돼가지고 크롬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굉장히 네거티브 그리드가 됐었는데 오늘 크롬에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자, 사파리랑 크롬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64비트 여러분들 운영체제 맞춰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미리 받아놨죠? 네. 저희는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취소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취소하고요. 자 여기 보면 바이오스 앰프2 윈도우 셋업을 받아놨어요. 지금 이렇게 받아놓은 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64비트 팩을 다운로드 할 수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나옵니다. 넥스트 들어가면은 지금 저는 뭐 리페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페어가 뜨는데 뭐 리페어 한번 해볼까요? 고칠 건 없지만. 그리고 이거 리딤 코드 같은 거 여러분들 이거 구매를 하셔야 되는 소프트웨어라 리딤 코드 받으셔갖고 여기다 입력하시면 바로 사이트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가 뜹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이렇게 해서 설치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마쳤어요, 저희님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네. 네, 설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마치게 되면은 이렇게 바이오스 앰프 2가 밖에 따로 떠 있는데 자, 일단 큐베이스랑 연동하기 전에 스탠드얼론으로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스탠드얼론 바탕화면에다가 지금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네? 한번 쳐볼까요? 오! 네. 여기 지금 오디오 세팅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아시오로 저희가 잡혀있는데 아시오로 처음에 안 잡혀있고 이게 딴 걸로 막 잡혀있으면 사운드 네네. 이상한 거 나니까 뭐 네. 윈도우 오디오로 처음에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번 쳐보실까요? 네. 안 나죠 소리가. 소리 안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풋도 막 맘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이렉트 사운드로 설정을 하면 주 사운드 드라이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쳐볼까요? 안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아시오 스튜디오 68 네 스튜디오 USB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풋이 만약에 다른 인풋이면 또 안 들어가게 되겠죠. 인풋 1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피커가 잘 나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네. 만약에 아웃풋을 딴 데다 설정해놓고 테스트를 누르면 안 나와요. 이건 지금 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웃풋에서 이 소리는 나는데 기타를 쳤는데 소리가 안 난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 볼륨을 어디서 지금 안 올리셨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샘플레이트랑 오디오 버퍼 사이즈 여기서 만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기서 과연 이거를 만졌을 때 진짜 사운드가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네. 이 메탈 사운드인데요. 클린으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가 변했어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글래시. 오호. 네, 이렇게 마스터볼을 만져주면 바로바로 여기서 톤이 그리고 여기서 리버브 켜주면 오! 야! 바로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만지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기타 이거 끄면요 사운드가 바로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타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꽂아놨다가 내가 기타를 치고 싶다 할 때 바탕화면에 있는 바이오스 앰프 2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에 껐던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하실 때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녹음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큐베이스에서 연동시키는 것까지 오늘 기본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베이스 열고 들어갈게요. 바이어스 미니 미리 세팅해 놓은 프로젝트를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녹음을 해 놓은 게 없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제 피크는 어디 갔죠? 네, 피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피크. 네. 버즈비 피크. 네. 저의 피크는 없어지고 버즈비 피크 같습니다. 네. 그 여기 네. 옆에 달았는데 괜찮겠어? 네, 괜찮네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아무 사운드도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 처음에 이렇게 오디오 하나 트랙을 만드시면은 여기 인서트가 있죠. 이게 깔 때 인서트로 설정이 되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바이어스 앰프2 64 이렇게 해갖고 인서트 창이 여기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인서트 연동을 시키는 순간 안 나요. 순간 안 나죠. 네, 순간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오디오 셋업을 한번 해볼까요? 안 나나요 지금? 네. 네, 그럼 여기서 안 날 때는 모니터를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모니터를 누르니까 바로 나오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어스 셋업을 해놓고 모니터를 해주시면은 레이턴시는 뭐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있어요. 약간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디오 셋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디오 세팅. 128. 거의 뭐 없다 싶게. 네, 좀 없네요. 거의 안 느껴지게. 자, 그럼 다시 한번 큐베이스 올라가서 모니터. 네, 확실히 좀 줄어든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이어스 셋업을 해서 이 안에서 또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인세인으로 가겠습니다. 인세인. 오, 예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셋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로 지금 이렇게 들어간 적당한 사운드밖에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 다음 편 활용편에서 멋진 연주와 다양한 프로그램 셋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